안녕하세요. 맛방입니다. 4월 18일 저녁에 방송된 KBS 생생정보 고수의 부엌은 대구로 갑니다. 대구시 동구 덕곡동에서 803 맛집으로 통하는 통오징어 돌짬뽕과 돌짜장으로 유명한 803 돌짬뽕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803 가는 길목에 있는데요. 식사시간에는 항상 웨이팅이 있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 서서 있는 곳입니다. 주차장이 넓어 주차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집입니다. 이 집은 통오징어가 통째로 들어가는 통오징어 짬뽕과 돌짜장이 인기가 많은데요. 뜨거운 돌판 위에서 지글지글 끓는 자태가 범상치 않은 비주얼입니다. 통오징어와 함께 통통한 면이 푸짐하게 들어가 있는 식지 않는 화끈한 맛 통오징어 짬뽕입니다. 주인장 이상민 고수는 짬뽕 한 그릇도 명품처럼 만든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한 입까지 뜨거움을 유지하며 짬뽕과 짜장의 맛으로 월 매출만 6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통오징어 돌짬뽕은 질기지 않는 통오징어가 돌짬뽕의 첫 번째 매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매력은 면발인데요. 쫄깃한 오징어와 탱글탱글한 면이 기본 좋게 어우러져서 압도적인 모습에 자꾸만 맛보게 된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돌짬뽕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자박한 국물은 기존의 짬뽕과는 다른 새로운 맛이라고 하는데요. 텁텁하지 않고 칼칼한 게 속이 시원해지는 맛이라고 합니다. 국물 맛의 비법은 돌짬뽕에 들어가는 오징어를 손질하고 정성스럽게 칼집을 내주고 육수를 끓이는데요. 당근, 양파, 무, 대파, 마늘, 건새우, 다시마, 여기에 담백한 짬뽕 맛을 위해 생닭을 넣고 육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닭육수에 꾸찌뽕의 줄기, 잎, 열매 등 비법 3총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닭육수에 꾸찌뽕을 넣게 되면 닭육수의 기름기를 잡을 수 있고 더 깊고 깔끔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육수가 만들어지면 주문과 동시에 3명의 조리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주인장은 손님들에게 신속하게 드실 수 있도록 3인 1조로 음식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돌판 위에 밥을 펴서 누룽지를 만들고 돌판 온도를 올린 다음 기계로 뽑은 탱글탱글한 면을 삶아줍니다. 이렇게 면이 준비되면 짬뽕의 마무리는 주인장이 하는데요. 각종 재료들을 넣고 웍질을 해서 조화로운 맛을 내고 고춧가루, 오징어, 새우, 가리비살을 넣고 여기에 닭육수로 풍미를 더해준 다음 달궈진 누룽지 위로 부어주면은 먹어도 먹어도 자꾸만 찾게 되는 통오징어 돌짬뽕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3인이 1조가 되어 짬뽕을 만들기 때문에 주문 후에 돌짬뽕이 나오기까지는 단 1분 3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단한 내공입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돌짬뽕의 맛은 불맛이 가미된 깊은 감칠맛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면을 다 건져 먹은 뒤에 면 아래 숨어있던 누룽지를 건져 먹는 맛도 별미입니다. 인기 많은 고수의 또 다른 음식은 평범한 짜장면의 변신 돌짜장인데요. 돌짜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면과 함께 파김치를 싸서 먹으면 텁텁하지 않고 많이 먹어도 물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돌짜장의 비법은 고추 기름을 넣는 게 비법이라고 합니다. 대파, 양파, 마늘, 생강 등 진한 맛을 내기 위해 30분간 튀긴 후에 고춧가루에 부어 고추 기름을 만든 다음 비법 재료 팔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매콤한 고추 기름에 톡 쏘는 팔각의 향을 입혀 더욱 맛있어진 돌짜장입니다. KBS 생생정보 고수의 부엌은 대구 803 맛집으로 통하는 통오징어 돌짬뽕과 돌짜장으로 유명한 803 돌짬뽕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